청정 자연의 55만 평 매머드 캠퍼스와 8만 평의 메지호수를 배경으로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학생 복지시설을 갖춘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맞이한 여름은 어떤 모습일지 입시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자. 연세대학교 교명이 크게 적힌 정문을 들어서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실내 스포츠가 가능한 연세 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연세 스포츠센터 우측으로는 연세 플라자가 있는데 연세 플라자 1층에는 은행과 편의점, 커피숍, 문구점 등이 입주해 있어 학생 복지 및 편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연세 플라자 뒤편으로는 8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신입생은 물론 입사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다. 캠퍼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책임지는 종합운동장이 길을 따라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종합운동장 맞은편에는 기독교적 품성과 실천적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연세대 대학교회와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본부 앞쪽에는 학생회관이 있는데 깔끔한 모습의 학생식당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회관 2층에는 동아리방과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에는 연세대학교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 우거진 녹음과 함께 캠퍼스의 기품을 더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약 44만 권의 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신개념 멀티플렉스 공간이다. 중앙도서관 내부로 들어서자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개인학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중앙도서관 옆으로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노천극장이 있다. 원주 캠퍼스의 노천극장은 넓은 규모와 함께 깔끔한 외관이 돋보였다. 노천극장 뒤로는 시원하고 넓은 매지호수가 펼쳐져 있어 청정자연 힐링캠퍼스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이번엔 노천극장 옆으로 걸음을 옮겨보았다. 옆으로는 창조관과 미래관이 위치해 있는데 이 두 관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등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미래관 내부의 계단식 강의실은 넓은 크기로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해 보였다. 강의실 입구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창조관 뒤로는 백운관이 있는데 이 건물은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며 주변 조경과 함께 넓게 펼쳐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송관은 국어국문학, 인문과학부 등 인문예술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정의관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의 정경대학 강의실이 위치해 있다. 정의관 내부의 강의실은 넓고 깔끔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창학 13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연구 특성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를 향해 비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